미국 기술주들 일제히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증시도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IT 업종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0%예요. 이 네. 30%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할때그 IT 업종을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의 영향이 있겠고요. 첫 번째로 봤을 때그 단기적인 일정으로는 7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의 예상치는 조금 낮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통상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의 내용을 살펴볼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이제 현재의 산업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업종 자체로 다시금 돌아갔을 때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뭐 반도체 사업부, 그다음에 통신장비 사업부, 그 외로 해서 한 3, 4개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개 사업부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쪼개보기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점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사업부라든지 그게 심플하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상관관계가 높은 측면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데요. SK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부분 사업부 하나다 보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을 할수 있겠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관관계가 높은 게 D램 현물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 참여자분들, 트레이더분들은 D램 현물 가격을 통해서 이제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매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D램 현물 가격이 2월 시점에서 4기가, 8기가 다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4월 국면에서는 다시금 약세 국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PC의 수요 자체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보니까 이와 같이 현재 D램 현물 가격이 부진한 국면에 있습니다. 이 점에 따라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 레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가 단적으로 주가 레벨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까지는 지금 도래가 한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지표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이 인데 단적으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까지 온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그 IT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측면이 투자 성향에 맞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형주 경향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비중을 크게 늘려서 이렇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왜냐고 하면은 이게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베타, 그 변동성 자체가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대형주 매매군을 주로 하시고 그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의 그 측면을 낮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고, 그 투자 성향 자체가 좀 베타가 크고 공격적인 분들은 그 IT 사이클이 돌아서면은 특히 OLED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대형 TV 이런 요소를 주목하기보다 그와 관련된 소재들이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추어서 반도체들도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천천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님, 또 아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접근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5G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5G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G 설비 투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5G 장비주가 실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일부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섹터로도 볼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 5G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대량 데이터의 전송이라든지 빠른 실시간 전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4G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결국 5G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국내 통신사에서도 5G 관련된 그 품질 속도
속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G 장비주 내에서 RFHIC라는 종목인데요. 겐트랜지스터 무선 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겐트랜지스터의 공급이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이라든지 무인 항공기, 뭐 레이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주요 방산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그 보통주 14만 주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 재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는 매수가를 현재가로 잡았지만 한 32,000원 이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갭상승된 폭이 커서 현재 매수하기 좀 어렵고요. 32,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RFHIC 현재가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성훈 이사님께서는 아까 또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소모장주 위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스페타시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기판과 관련해서 사이클 자체가 지금 3년 전에 호황기가 비슷하게 돌입을 한 상황이에요. 이 3년 전 이전에 그리고 3년 전 이후의 단계에서는 매출 볼륨은 증대가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대표적으로 기판 업종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증대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출 레버리지죠. 매출이 증가하는 단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돌입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매출 볼륨이 함께 늘어나고 이익률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이제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요인 자체는 저희가 수요 공급단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미세 공정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그 제품 가격의 믹스죠. 이 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마진이 더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다중인쇄 회로기판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PCB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전방 자체는 서버라든지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투자를 다시금 재개하는지 여부에 주목이 되었었는데 2022년 초반 이 부분에서 이제 1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5G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를 재개하겠다 하는 모습이었고 전방업체로 지금 발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통신장비 업체에게도 긍정적이겠고 이와 관련해서 다중인쇄 회로기판과 관련된 이 부분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수요는 증대가 되는데 만약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이 부분이 또 뭔가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타이트하게 구성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가 뭐 한두 개 정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매출 볼륨 자체가 영업이익률의 한 자릿수 단계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치킨게임이 이루어지면서 경쟁사들이 대부분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타이트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공급단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문제가 해외법인 실적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법인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서 수주 증가까지 가능한 구조가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65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약 4,600억 정도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로 단적으로 비춰보기에는 한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통상 성장주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하면 7배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5G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그 제품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스페타시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매수가는 7,000원에서 7,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 8,400원의 근거 자체는 실적 1분기 비수기인데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판주 이스페타시스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